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인피니티 QX60 3.5 AW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7만 5천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랙이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볼게요.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요. 컨디션도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5.05로 네, 65% 이상 남았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 쪽 볼게요.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6.81로 80% 가까이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요. 아래쪽에는 3열 시트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2열까지 폴딩 해주시면 네, 차박 가능할 정도의 공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열의 컵홀더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네, 버튼으로 편리하게 폴딩도 이용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도어 쪽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많이 티나지 않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75,553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뒤쪽에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고요.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썬루프도 개방감 좋게 되어 있고요. 네, 그 앞쪽으로는 ECN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더 아래쪽 살펴보시면 컵홀더 2개 이용 가능하시고 주행 모드 조절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이고요. 열선 시트 있고요. 시가잭으로 충전도 이용 가능하세요. 가운데 컵홀더 2개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네, 컨디션 쭉 살펴보시고 위쪽 보시면 2열, 3열까지 썬루프 개방감 좋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위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보관 중이고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네, 미션 쪽 살펴보시고 엔진 쪽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인피니티 QX60 3.5 AWD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